はい、今日私たちは、四式を通して、祝福のメッセージ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で、四式というのは、ヨシュアが、死んだ後の出来事が記録されています。死んだ後からの出来事が記録されています。ヨシュアが死んだ後の出来事が記録されています。で、ヨシュアとはヨシュアらイスラエルのリーダーとして大きく用いられた人物で、イスラエルリーダーを크게쓰임받은인물입니다。ヨシュアはヨシュアはモーセの後継者です。モーセの後継者입니다。モーセが死んだ後に、モーセが死んだ後イスラエルを導くリーダーとしてこのヨシュアがモーセの次に立ち上がった。イスラエルを이끄는リーダーを여수아가쓰임을받았습니다。神様が하나님께서모세に語っていた約束がありますけど、모세에게하여신말씀이있습니다。それは이스라엘을이스라엘을가난의지혜로이끌고있다。가나안땅으로인도하는것입니다。神様が이스라엘을위해준비한축복의지가난의지를이스라엘을위해주는약속입니다。하나님께서허락하신약속의땅그가난으로이끄는일이었습니다。ところが하지만모세의時代にはその약속は実現しなかった。모세의시대에는그약속이실현되지못했습니다。모세의시대에있어서는하나님의약속의지가난의지가앞에있었는데그곳에들어갈수가없었습니다。하나님께서약속하신약속의땅가나안땅이눈앞에있었지만그곳에들어가지못했습니다。すぐ目の前に見えていたんですけど、바로앞에보였지만彼らはその약속의지に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그들은약속의땅으로들어가지못했습니다。しかし하지만その後のヨシュアの時代において、그후에여수아시대때이스라엘의民は이스라엘백성들은하나님께서약속された祝福の地に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하나님께서약속하신그축복의땅으로들어갈수있게되었습니다。가나안의지에入ることができ가나안땅으로들어갔습니다。가나안의지와가나안땅하나님께서이스라엘에게아다이르도약속した地です。하나님께서이스라엘에게허락하신약속하신땅입니다。そこに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그곳으로들어갔습니다。ところが問題があります。하지만문제가있습니다。彼らは그들은하나님께서명하신하나님께서명하신가나안의지에入るんですけど、땅으로들어갔지만しかしそこには하지만거기에는先住民がいたということです。벌써사는사람이있었습니다。もう当然のことですけど、당연하지만이스라엘가이스라엘이その가나안の地において住むためには그가나안땅에살기위해서는先住民と戦いをしてその地を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벌써살고있는그원주민에게서땅을싸워서땅을뺏어야했습니다。神様が하나님께서가나안の地に入りなさいとイスラエルに語った。가나안땅으로들어가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その地はあなたたちにとって祝福となると語った。그것은에게있어서축복의땅이니라。しかし実際彼らが가나안의地に入った時하지만실제로그들이그가나안땅으로들어갔을때その場所は그곳에는戦いの場所だった。싸움의터였습니다。ただ祝福だけがある地ではない。그냥축복만있는곳이아닙니다。戦いをもって싸움으로その地を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그땅을뺏어서그땅을얻어야합니다。これが主の御言葉に従った結果であります。주님의말씀에따른결과였습니다。主の御言葉に従って가나안의地に入ったんですけど。주님말씀에따라순종하여가나안땅으로들어갔습니다。その場所に祝福だけはなかったという。그곳에축복만있는것이아닙니다。今日まず私は知るべきことは、먼저우리가기억해야될것은、主の御言葉に従ったから、주님의말씀에따라기에、だから祝福だけあるのかというと決してそうではない。그렇게축복만있다하는것이아닙니다。主の語られた御言葉に従順できたから、주님의하신말씀에순종했기에、だから私たちの人生に、그렇게우리들의祝福だけがあるのかというと決してそうではない。축복만이넘친다결코그렇지않습니다。私たちはイエス様を信じて救われました。우리들이예수님을믿고구원을받았습니다。私たちすでに永遠の命というもの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우리가벌써영생을얻었습니다。ここにいる私たちは、이자리에있는우리는もうすでに神様の子供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하나님의자녀로지금살아갑니다。これは大きな祝福です。이것은큰축복입니다。しかし同時に、하지만동시에、私たちは、우리는この世の中で、この世の中で、이세상에서、信仰者として、믿음의사람으로、あらゆる戦いをしながら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여러싸움을하면나아가지않으면안된다는것입니다。もう罪と戦って生きなきゃならない。죄와싸워야됩니다。御言葉に従順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戦いがあるでしょう。말씀에순종해야되는그싸움도있습니다。御言葉は敵を愛せよと語ります。말씀은적을원수를사랑하랍니다。しかし私たちの感情ではそれができない。하지만우리의감정으로는그것을할수없습니다。そのような戦いが信じた時から常にあるという。그런싸움이믿는그때부터계속해서있다는것입니다。私たち確かに祝福を持っている存在。우리가확실하게축복을가진자들입니다。永遠の命という最高の祝福を持っている存在。영생이라는그최고의축복을얻은자들입니다。しかしこの世において、하지만이세상에서生きる限りにおいて、사는한
私たちの人生素晴らしいことばかり起こる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思い出さない。아름다운일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もう祝福だけが満ち溢れた人生と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정말축복이넘치는그런삶만이아니라戦いが伴う人生です。싸움이함께하는삶입니다。時には辛くて힘들고苦しくて괴롭고涙も流さなきゃならないようなそんな状況に置かれることがある。눈물을흘려야되는그런상황에도놓여집니다。これが私たちの信仰者としての人生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우리믿음의사람의모습이삶의모습이아닌가생각됩니다。しかし하지만私たちは恐れないです。우리는두려워하지않습니다。どんな戦いが襲ってきても어떠한싸움이다가오더라도私たちは悩む必要はないです。우리는걱정할필요가없습니다。失望してはならないです。실망해서는안됩니다。挫折してはならないです。좌절해서는안됩니다。どんな試練の中でも어떠한시련どんな難しい状況の中でも어떠한어려운가운데서私たちは諦めてはならないです。우리는포기해서는안됩니다。なぜなら神様はこのように語るからです。하나님께서이렇게말씀하시기때문입니다。ヨシュア記ヨシュア記一章九節一章九절입니다。ヨシュア一章九節ヨシュア一章九절입니다。はい、読んでみますね。ヨシュア記の一章の九節。私はあなたに命じたではないか。強くあれ、大きくあれ、恐れてはならない、おののいてはならない。あなたの神主があなたの行くところどこにでもあなたと共にあるからである。アーメン。내가내게명령한것이아니냐강하고담대하라두려워하지말라말며놀라지말라내가어디로가든지내하나님여호와가너와함께하는일하시니라。アーメン。これはこれから戦いに向かっていくヨシュアに対して語られる神様の祝福の御言葉です。이제부터싸움에나아가려고하는그여수아를향해서하신주님의축복의말씀이었습니다。実際ヨシュアは실제로여수아는これから이제부터이스라엘の民を導く者として이스라엘백성을인도하는자戦闘に立ってカナンの人々と戦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선지에서서가나안의그사람들과싸워야합니다。ヨシュアはリーダーです。여수아는리더입니다。神様によって選ばれた人物です。하나님께서택하신인물입니다。모세の後継者として選ばれた人物です。모세의후계자로하나님께서세우셨습니다。もう優れた人間だったと思います。뛰어난사람이었을것입니다。知恵のある人間だったと思います。지혜있는사람이었을것입니다。何よりもヨシュアは信仰に満ち溢れる人間であったでしょう。무엇보다ヨシュアは믿음이넘치는자였습니다。もう力強い人間だったでしょう。힘있는자였습니다。しかしこの聖書の内容を見ると하지만오늘이성경의말씀을볼때そんなヨシュアも恐れていたということを知る。그런ヨシュア도두려워했다는것을볼수있습니다。自分がリーダーとして자신이리더로이스라엘을正しいこと導くことができる。이스라엘을바르게인도할수있는가。自分がリーダーとして자신이리더로先頭に立って敵との戦いに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ワンシャイスケ싸움에서승리할수있습니다。たくさんの恐れと不安があったということ。많은두려움과불안이있었습니다。しかしそんなヨシュアに対して하지만그러한여수아에게神様が語るんです。하나님께서말씀하십니다。恐れるなということです。담대하라強くあり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담대하라두려워하지마라。私があなたの行くところすべてにおいてあなたと共にいるんだからということを。내가어디로가든지내가너와함께하느니라。あなたは恐れずにカナンの地に向かって行きなさいということ。내가두려워하지말고가나안땅으로향해나아가라。あなたは勇敢に敵と戦いなさいということ。담대하게싸워라。私が共にいて、내가너와함께すべての戦いに勝利を与えるということ。모든싸움에승리를허락하실것이다。私たちの人生に戦いがあります。우리들삶속에도싸움이있습니다。主イエス様を信じていてもこの世においてはたくさんの戦いがあります。주예수님을믿어도이세상에서는많은싸움이있습니다。試練が襲ってきます。試練に다가옵니다。罪との戦いが起こります。죄와의싸움이있습니다。サタンとの戦いです。サタンから다음싸움이있습니다。しかしその中にあっても、하지만그러한가운데서私たちは우리는恐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두려워할필요가없습니다。なぜならば、왜냐하면主が共におられるから。주님께서함께하시기때문입니다。そしてその戦いは、그리고그싸움은必ず。主が勝利を与えてください。主님께서승리로허락하십니다。だから私たち恐れないです。그렇게우리는두려워하지않습니다。私たち恐れないです。우리가두려워하지않습니다。私たちが行うことは、우리가행해야될것입니다。私たちが行わなきゃならないこと、우리가행하지않으면안됩니다。いつも勝利くださる主を見上げて生きることです。언제나승리를허락하신주님을바라보는것입니다。いつも主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感謝して주님께서함께하심을감사합니다。そのお方を賛美して生きる。그분을찬양하고사는것입니다。主が共におられること、주님께서함께하시는것。私たち認めなきゃならない。우리는그것을인정해야됩니다。信じなきゃならないです。믿어야됩니다。今この瞬間も、지금이순간도、今私たちがこの場所にいるこの瞬間も主は共にいてください。이곳에있는이순간도주님께서함께하십니다。皆様がこの場所を出てからも主は共にいてください。여러분들이이곳을나아가서도주님께서함께하십니다。明日から使われるそれぞれの場所においても主が共にいてください。내일부터나아갈그곳에서도주님께서함께하십니다。そしてあらゆる戦いに勝利を。그리고모든싸움에서승리를허락하십니다。ここにいる皆様は、이자리에있는여러분들은すでに勝利者であることを。벌써승리자임을기억하시기바랍니다。あなたは勝利者です。당신은승리자입니다。隣の人に言いましょう。옆사람에게말씀하세요。あなたは勝利者です。당신은승리자입니다。あなたは勝利者です。あなたは勝利者です。ハレルヤ。あなたは勝利者です。당신은승리자입니다。なぜなら、왜냐하면主が共にいるから。주님께서함께하시기때문입니다。主が共にいてください。주님께서함께하시기때문입니다。私たちは何を恐れることがない。우리가무엇을두려워하겠습니까？恐れずに。두려워하지말라。強く。
담대하라. 다이단니. 담대하라. 이기ることができる我々のこと願います。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라이로 조경 나가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주도 동원이 승리 する 皆様 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고도니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땅 안에 벌어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뭐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그걸 여호수아 기밀로 봐 가는 것도 여호수아 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시 카레라와 아라이르 대가니 승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많은 싸움 가운데서 그들은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시가 동원이대 승리를 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야가데 여호수아와 언제가 여호수아는 도시오 가산에대 로진이 났대 하나님의 모대에도 가이드그로 도기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토니 가했다 노치의 것도가 가이드하는가 시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그 후에 일을 쓴 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요시아의 리더가 잃었다 노치의 것도가 가카레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저 기록된 글입니다. 요시아의 리더가 잃었다 노치. 여호수아의 리더를 잃은 후에 요시아의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 힘 있는 리더, 힘 있는 리더, 신권이 미치아프레다 리더, 믿음이 넘치는 리더. 그 리더를 잃었다 놓치. 그 리더를 잃은 후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속에 명확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명확한 리더는 없었습니다. 리더도 요벨 리더가 없었습니다.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요나, 모세처럼, 요시아의 요나, 여호수아처럼, 뭐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 정말 카리스마 같은 그런 리더는 없었습니다. 그런 리더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다. 이스라엘 속에 그런 리더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そう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 できるでしょう.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자라바. 왜냐하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자신이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진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후의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후의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요나.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요나. 여호수아처럼. 손이나 힘있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힘 있는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나세대쇼. 왜입니까? 나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힘있는 리더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다죠. 그러한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리더를 세우지 않았다. 리더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どんな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가다라れて いるのかという 하나님부터의 어떤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서 전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런 민족도 나를고도가 되기만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위대한 리더를 보고 누군가 위대한 리더를 보고 위대한 리더를 타협해 이기는 그 리더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본토의 리더である 하나님을 미하게 이기나사죠. 진정한 리더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되 아이무고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소령 받아봤을 때문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에게 리더를 오가나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눈앞에 힘있는 리더가 있으면 눈앞에 힘있는 리더가 있으면 どうしても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리더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리더를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리더입니다. 물론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고고로에 따라서 이기는 리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求める 것은 그렇게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을 求める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은 여호수아 모세를 求める 것은 여호수아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求める 것도 一緒であります. 하나님과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매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히토비도 하나님을 믿으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카레라고 도시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가메데이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시카시 히토가 이츠노마니카. 하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메노 마이니 스그레다 닌겐을 믿으려 니나르테. 눈앞에 보이는 뛰어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요른 자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모노 대한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메노 마이니 히토 모토메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메노 마이니 히토 오모요 니나.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메노 마이니 히토 다요리요 니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잊어버리되 하나님 잊어버리고 메노 마이니 이르 그 사람을 求めて 이기는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 그렇게 하나님은 도끼니 때로는 우리들의 前から 우리 앞에서 다요로고도가 되기려는 히토 토리사드십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을 제하여 주십니다. 소리가 이것이 다르가 히토であれば 만약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아나타의 前からその人を取り去ってしまう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앞에 있는 그 의지하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맞다 소리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면 하나님이 다요르모 오카네니 다요르데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무소대하다라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미에나이 요니 사세루 오카네오 하나님이 손히토가 토테시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돈까지 주님께서 거두어 주십니다. 아르히토토테와 어떤 사람에게서 지분과 못이루 치카라. 자신에게 있는 힘. 권력. 권력. 인맥이 될 것입니다. 인맥일 수도 있어요. 무소대하다라마.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미에나이 요니 사세루 소레라 스베데노 모노 하나님이 토리사테시마.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거두십니다. 하나님만 다요르모 되기만. 하나님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さてヨシアの死後 이스라엘人は主に伺っていった 誰が私たちのために最初に登っていてカナン人と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か。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이, 그거 믿어봐. 여기를 본다면 이스라엘의 타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우가갔다 ということ 주님께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誰が私たち中で誰が一番先に登っていてカナン人と戦わなきゃなら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そのように語ったんです。 그렇게 말했습니다. もしヨシアがいれば 만약 여호수아가 있다면 もうイスラエルのためにヨシアに聞いたでしょう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ヨシアは神様に聞いてそのことを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自分たちで神様に伺わなければ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自分で神様を求めなきゃならない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自分で神様の御心を知らなきゃならな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の民たちは 이스라엘 백성들은 自分たちが 자신들이 自ら死を求めなきゃならない 자신들이 주님을 구하기 死の御心を知らなきゃならない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리더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라 리더가 있다면 왜냐하면 리더가 있다면 人々は 神様ではなく その 리더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리더를 봅니다. 리더의 고요 키가 리더를 엠스고 하나님의 고요 키고도 시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서 생각해 봤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만 믿고도 되기나 요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求める 것도 되기나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私たちの中に 우리들 속에 神様よりももっと何が大切であるのか 더 귀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求める 요리모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あなたは何を求めて生きているのか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聞く 요리모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何の声を聞いて生きているのか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頼る 요리모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目の前にある何に頼って生きている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持っていることは悪いことじゃないです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카네 모티르고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탁산의 수바르시 진맥가 알고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인맥이 있다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시가 소리라는 뭔가.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의 마주와리를 사마다게를 모노도 나타내시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면. 소리와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유익이도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츠노마니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메노마이니 아르모노다케오 시타이 모토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와다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오늘 우리가 잊어서 私たちの人生の主人は神様です。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の本当のリーダーは神様である。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십니다. 神様が我らの人生を導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神様が我らの人生に勝利を与えます。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神様の知恵が 하나님의 지혜가 私たちにとって最も良い知恵であります。 우리에게서 제일로 좋은 지혜입니다. 神様の方法が 하나님의 방법 私たちにとって最も良い方法で 우리에게서 제일로 좋은 방법입니다. もし私たちが 만약 우리가 神様以外の何かをあまりにも頼りすぎ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あるならば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너무나도 의지한다면 神様は 하나님께서는 それらを取り去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 분명 그것을 거두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持つことは悪いことではないです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持っていることはそれはもちろん祝福です 가진 것은 분명 그것은 축복입니다. しかしある時から 하지만 어떤 때부터 それが偶像になってしまう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それがなければもう生きていけない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神様じゃなくて 하나님이 아니라 目の前にある これがなければ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없다면 살 수 없는가 私たちは 우리는 本当は
정말로 감사만 이래봐 소리 다게 되면 주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만 이때 그다 상관아. 하나님만이 계시다면 감사만도 아이가 아나타니 소속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감사만가 아나타니 미오 도메테 그다 사르도 이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눈을 두고 계시다. 우리 다시 좀 소리 다게 되지.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나타노 메그미와 감사만가 이래봐 소리 되면 충분. 당신의 은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충분합니다. 시카시 와다시오지만 하지만 우리들 감사만가 이래봐 소리 되면 요이 또한 날아나인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아래 못 도메테 고래 못 도메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고니온이 이기를 히토비도도 오나지요나 모노 오이 못 도메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미노마이니 나니까 미에르 모노가 나게로 후한데 시카다.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수 모릅니다. 나니까 미니 미에르도 이츠모 테니 못디 나게로 후한데 요르모 내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지 못하도록 불안합니다. 조선이나 오모이카를 가이고사리고도. 오늘 그런 생각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와타샤지와. 우리는 감사마이레바 소리 지운데. 하나님 계시다면 그것을 충분합니다. 감사마다께 다요로 나라바. 하나님만 의지 않다. 소리 좀 나니오 다요. 이기는 대신 나의 삶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감사만 감빙이 나오가 다 됐어.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시. 감사만 간센 나오가 다 됐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 감사만 이전이 스그레데이로 오가 다와 존재 시나이 됐어. 하나님 이상으로 뛰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감사만이 마사르 존재와 권위가 나이 됐어.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감사만 고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또한 최고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구 되십니다. 감사만 고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또한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기로 오가 다 되는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의 14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의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아나타가다와 고고로 사와가시대와 나리마센. 카미오 신지. 마다 와타시오 신지나사이.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와타시가 모이지도 교 카미사마다게요 다요르 신고가 아타에라레르고도 이노리마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해. 카미사마다게 다요리마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카미사마다게 모토메마스. 하나님만 구합니다. 카미사마다게 카미사마다게 미다 카미사마다게니 미다사레르고도 모토메마스.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카미사마와. 하나님은 절대니 와타시죠 우라기라나이데.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고뇌노 나니까와 와타시죠 다마시마스. 이 세상의 무언가는 우리를 속입니다. 와타시죠 우라기르마스. 우리를 배신합니다. 시가시 카미사마 절대 하나도 다마 하지만 하나님만은 당신을 네.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며 속이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시되 요이 오카다 소노 오카다와 카미사마데 아르데요. 100%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소노 오카다 미야게마시. 그분을 바라봅시다. 소노 오카다 모토메마시. 그분을 구합시다. 소노 오카다 아이시. 그분을 사랑하며 소노 오카다도 토모니. 그분과 함께 아이무도 시대 모토메마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소코니. 거기에 와타시 존 인생의 승리가 아르도 시.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견세죠. 아멘. 오늘 말씀 2절 읽어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시시기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스르토시와 오세라다. 유다가 넘어뜨 이가나게레바 나나나이. 미오 와타시와 소노치오 카레노 테니 와타시다. 여호수아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이. 모히토스 메시지 게마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미르와 여기로 본다면 주목스럽게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만 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와타시와 나는 소노치오 카레노 테니 와타시다. 그 땅을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의 다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을 세미토르 다만이 나라가 이지만 사기니 넘어뜨 이가나게 나라나게 이가나게레마 나라나이 되셔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누가 올라 먼저 올라가서 싸우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소득이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넘어뜨 이나사야 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넘어뜨 이나사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넘어뜨 이때 하나님이 아 그놈 가나안 진도 다다가 이나사야 돼. 유다가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라 하십니다. 시가시 노진 하나님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다가 이나사야 돼 이와나이 돼. 그냥 싸우라라고 말씀하시. 다 이기는 사이도 이만하겠어. 그냥 올라가라라고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후에 승리를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가니 대각이 나사이도 가다.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다다가. 유다의 싸움. 소리와. 그것은 승리가 약속되어진 다다가이다. 승리가 약속되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오나주니 와다시아지온 인생에 오기를 신고도 다다가. 똑같이 우리들의 있어서도 믿음의 그 싸움. 소리가 쓰더니 승리가 약속되어진 다다가. 그 싸움은 승리가 약속되어진 싸움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련이 아리마스.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심이 아리마스.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다가이 아리마스.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도 다다가이마스. 사단과도 싸움입니다. 수미도노 유학도노 다다가이 됩니다. 제 유학과 유학과도 싸움입니다. 아는 사람은 경제적인 그 싸움.
싸움에서 싸울 것입니다. 뭐 아는 사람은 健康と戦っているでしょう。어떤사람은건강과싸웁니다。어떤사람은인간관계の難しさで戦っている。인간관계에서어려운가운데싸웁니다。어떤사람은自分自身との感情との戦い。어떤사람은자기자신과의그감정과의싸움입니다。어떤사람은孤独と戦っている。어떤사람은고독과싸웁니다。しかし神様から。하지만하나님께서말씀하십니다。その戦いは。그싸움은。すでに勝利した。벌써너에게넘겨주었다。すでに勝利した。벌써승리했다。승리한싸움이다。なぜならば。왜냐하면。주님께서함께하시기때문입니다주님께서함께하시기때문입니다그싸움은あなた一人の戦いではない너혼자의싸움이아니다あなた一人だけ出て行って戦う戦いではない너혼자나아가서싸우는것이아니다ダビデが語りました다시말했습니다고리앗と戦う時또고리앗과싸울때これは私の戦いではない이것은나의싸움이아니다これは万軍の主なる神の戦いではない万軍의주여호와의싸움이다あなたが一人で戦うんじゃない당신이혼자싸우는주가동원이戦う戦い주님께서함께하시는싸움입니다だから必ず그렇게반드시最後は勝利できる반드시마지막은승리입니다今日皆さんの中に皆さんの中にあるすべての恐れが消え去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여러분가운데모든두려움이사라지기를皆様の心配が消え去りますように여러분들의걱정근심이사라지기를皆様の不安が消え去りますように여러분들의불안이그사라지기를思い煩いが消え去りますように근심걱정이떠나これからどうしよう私は生きたらいいのか이제부터어떻게살아야되는가そんな心配する必要はない主がいつも一緒にいてください언제나주님께함께主があなたの戦いに勝利します주님께서당신의그싸움을승리하게하십니다これが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今週も 1週間 이번주 한 주 우리들 의 人生の中で 우리들 삶 속에 あらゆる戦い 여러 싸움圧倒的な勝利を得る皆様である。皆様で圧倒的な勝利を得る皆様でしきばらみ。試練の中でも、試練が恐れてはならないです。不慮하지마心配してはならないです。걱정하지마主と共に、主にか함께、大胆に、담대하게、前に進む我々。앞을향해나아가는우리들。私たちは主がいます。우리에게는주님이함께하십니다。目に見えないですか？눈에보이지않습니다。今わかんないですか？지금알지못합니다。主がいること感じないですか？주님께서함께하시면느끼지못합니다。大丈夫です。괜찮습니다。괜찮습니다。あなたが感じなくても主は一緒。당신이느끼지못하더라도주님은함께하십니다。あなたが見えなくても主は一緒にいます。당신보이지않더라도주님께서함께하십니다見えなくても보이지않아도いつも主と共に会話してください언제나주님과함께이야기를나누시기바랍니다주님함께갑시다聖霊様一緒にいて성령님함께해주십시오聖霊様助けてください성령님도와주십시오聖霊様語ることが성령님말씀하여주십시오聖霊様私の人生성령님나의인생을인도하여주옵소서これから難しい状況に入りますけど이제부터어려운상황에들어갑니다聖霊様一緒に歩いてください성령님함께하여주옵소서皆さん聖霊様愛してます여러분성령님을사랑하십니까なぜ聖霊様の御業が起こらないですか왜성령의그역사가일어나지않습니까聖霊様力ください주님능력주십시오聖霊様助けてください성령님도와주십시오聖霊様今聖霊の力をください성령의권능을입혀주십시오私たち一生懸命いるんだけど우리가열심히기도하지만ある人は威厳もできないし어떤사람은威厳もできないし밤은딸수없고ある人は聖霊の力を表すことできないし성령의능력도나타나聖霊様いる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し성령이느낄수도없고なんでそうですか왜그렇습니까なんでいつまでもそうですか왜항상그렇습니까一つの質問だけします한가지질문만하겠습니다あなたが당신이聖霊様愛してますか성령을사랑하십니까あなたが당신이聖霊様愛してますか성령되신하나님을사랑하십니까聖霊様愛してますか그분을사랑하십니까聖霊様は그분은人格者です인격체입니다人格者です인격체입니다私たちが愛するときに우리가사랑할때聖霊様を望んでください성령은임하십니다성령은皆さん그러한역사가여러분의삶속에일어나기원합니다聖霊様が一緒に皆様の人生を歩いてくださいますよ당신의삶을함께하실것입니다主を愛します주님을사랑합니다聖霊様愛します성령을사랑합니다皆で一緒にお祈りしましょう우리함께기도하겠습니다 Yeah.